하늘에서 예, 저희 브레그마 공연 축하한다고 비를 내려주셨는데. 네,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와주신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. 고백입니다. 네. 가겠습니다. 기뻐야 하는 게 당연.
여기서 저희 학번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일단 이쪽에 있는 이 똑똑해 보이는 학생은 나메테라는 별명을 가진 기타 태이안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호피 무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강진함은 네, 준석이라고 합니다. 강준석. 어리진 않고요. 네, 그래, 사실 얘가 빠른 팔분데요. 안 믿겨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아리따운 아가씨는 기타 소녀지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실 가까이서 보면 되게 잘생겼는데요. 네, 드러머는 박진이라고 합니다. 가까이서 보면 되게 꽃미남이에요 사실. 그리고 저는 보컬 2인자라고 하는데요. 제가 이번에 사실 첫 공연인데 벌써 팬클럽이 생긴 것 같아요. 진짜
솔직히 좀 짜증나요 진짜.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발. 잠깐 팬클럽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팬클럽 사실 군대입니다. 군대. 제가 군대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. 죄송해요. 네, 다음 곡 시작하겠습니다.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곡입니다. 가자.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
하지마. 드림쇼트의 풀미 언더 들려드립니다.
여러분도 누군지 알고 싶으시죠? 누가 누군지. 네. 예. 아닌 것 같지만 좀. 여기 키보드 치다 지금 기타 치려고 와 있는 머리 큰 사람. 네, 회장이고요 이번에 김지선입니다. 옆에 베이스 치고 있는 이 친구는요 애인과는 이재호라고 합니다. 네, 여기 기타 진짜 잘 치죠. 잘 몰라서 그래요. 네, 기타 치는 박세영이고요. 뒤에 지금 드럼 솔로 준비하고 있는 김광현입니다. 아까는 소개를 안 해줘서 드럼 솔로를 안 했다 그래요, 제가. 네. 그냥 할게요. 죄송합니다. 네,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다음 곡은 노브레인의 별이 되어 라는 곡입니다. 좀 방방 뛰어주세요. 방방. 어느덧 벌써 마지막 곡이 됐어요, 저희가. 메탈리카 마스터 오브 팝.